아, 맞아. 아, 저도 그거 그리고 싶다. 저 뒤에 나무색이나 옆에 펜스색이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색들이어서 좀 눈에 들어오네요. 피에리츠다. 아, 이게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Не надо. Иди лучше пирожки возьми. 120. 잊지 말고 사세요. 완전 궁금한 거 많은데 이거? Мясо, рыба. 감자빵이. 이게 제일 맛있어. 감자빵이. 이상 소리들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제가 무언가 표현하려고 할 때 언제든 꺼내줄 수 있는 목적입니다. 1800년 정도의 소련 시기 소리인 것 같아요. 오전인데 러시아에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에 이 책을 가져오게 됐어요. 정치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풍경이 스쳐가는 거를 찍고 있었는데 마주 오는 기차가 지나가면서 풍경 속쪽으로 이렇게 가려지면서 시베리아가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별처 사이사이로 보여주는 그 부분을 찍고 있었는데 기차 시간, 기차 안에 생활이 이렇게 긴 기차처럼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멀리 이동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가기까지의 길이 저에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점점 이런 다가가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준비가 또 남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바이칼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은. 재미가 뭐냐면 모르는 시킨 다음에 나가나 이제 모른다는 거죠.
달라지니까 아마 한국에 가서 커피를 또 마시면 여기가 좋은 게 될 거예요. Давайте вместе сфотографируемся. Зарисовок о Байкале, поскольку я не только фотографирую, снимаю кино еще. I like my work. С днем будете лететь, увидите лес, и потом город.안 들리세요? 손 올려보세요. 손에서 소리 나요. 어, 찌찌찌찌. 왜 이러? 왜 그러지, 이거? 네, 다 섰어요. Человек, они могут друг друга всех
Мне здесь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здесь бываю, здесь очень разная погода, очень разное настроение. Я здесь была, когда такие и тучи такие черные, большие, тут и радуга была, и Байкал меняется через каждые 5 минут. Вот сегодня я его, кстати, первый раз вижу очень такой спокойный, чистый, светлый, голубой такой. А до этого я его прямо видела таким вот очень таким буйным, очень такой с характером он так себя проявлял.3월 몇 개 이렇게 주워 봤습니다. 그 근처에서. 그러게 이제 날씨도 좋고 왔던 기대하고 왔던 거하고 전혀 판이하게 훨씬 더 이렇게 그 뭐랄까요? 풍부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쫓아가고 싶어요. 어우 차가워요. 어우 거의 계곡물이에요. 계곡물. 나 추워. 차가워. 단순하게 처음 접해본 땅을 밟아가면서 이 땅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자라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배우는 게 제일 즐거움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왠지 자연에서 불뜯는 게 왠지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네요. 저로서 같은 걸 처음이라서. 여기가 아주 녹음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다. 맞다. Пленка, она организовывает очень мало кадров, и поэтому есть время подумать. Я не вижу, что я снимаю до конца. Я это увижу, когда проявлю пленку. Цифровая техника. Снял, посмотрел. Снял, посмотрел. Я 50% времени трачу на то, чтобы посмотрел. Пока я смотрю, там уже не проходит.아론섬에 온 김에 여기 이 해변가를 쭉 걸으면서 여기도 꽤 많이 쓰레기들이 있고 밀가나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청소를 할 때 아티스트가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그 생각으로 몇 가지 지금 주워서 산책 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청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거 프레스에 넣고 그 좀 불려서 쫙 돌리면 이게 이, 그대로 엠보싱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판화를 만들어서 그 실제 식물보다 고 엠보싱 있는 그림자 아무 형태도 없이 그 아무 아, 형태만 있고 색깔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자 같은 작업을 지금 하려고. 아하. 너무 잘 살았다. 근데 그게 무슨 짓이야? 맛있네, 진짜. 근데 혈순이 어떻게 들어가? 감자도 되게 맛있어. 비리지 않아요? 별로? 예, 비리지 않고 아주 그 담백해요. 이런 거 비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러시아나. 바다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막. 아, 네르파. 네르파. I saw 네르파. 네르파? 그쵸. 머릿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으로 표현이 안 되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비디오 작업으로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진이고 제가 이 작업의 보통 일반적인 장소는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대상과 대상, 자연과 자연이 아닌 사이의 풍경. 어떤 специально делал или это так или он этого сейчас сам. 착한 착한 사람의 얼굴이고 그 도련은. 근데 이렇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리고 한 10년을 손도끼를 막 이랬더니 여기가 엘보가 나갔어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쿠차라는 동네이거나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그곳의 그 공간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뭐 기록을 그러니까 흔적을 남겼던지 아니면 어떤 행동가가 진행되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계속 비슷한 작업이 나가고 끝나고 또 큰 거 안에서 다른 종류의 베리에이션이 나가고 그렇게 돼요. 아 그런 다음에 여기 빨간 선 보이세요? 빨간 빨간 선. 아, 그럼 이제 스티어 기다 그라스네. 같은
Сегодня был самый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Встреча для меня впервые. Игусен. И сегодня я для себя также открыла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мир и иное мышление. После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лотного проведенного, да, хорошего общения и сегодняшних, это презентация, я не могу назвать, это мастер-класс. Это не презентация, это то, что сделано душой. То есть я теперь понимаю, что у меня какие-то идеи рождаются, что то, что у нас получится, оно очень получится. 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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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해내다니,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다니, 되게 기분 좋은데. 그리고 사진하고 제 이 저분 작업하고 저분이 본 나하고가 되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Байкал всегда остается тем местом, которое заряжает, которое вдохновляет, и поэтому. А тот снимок был первый день, вот это снимок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буквально за сутки. Как? Ой. Вот мы будем вот это дерево, которое вы видели, да, вот которое вот оно, это чинара, это как, желтый, это синий, это, в смысле желтый, это белый. Я направляю. Нет, это вообще. У меня много работ, но показывать все работы нет смысла. Это Таня. Скажи, что я просто я буду показывать мастер-класс позже. А ты здесь как бы представлен в этом каталоге. Здесь есть наши. Пожалуйста. На руку. Это что? Написано Байкал. Байкал. Чидро голодный. Да. 러시아 작가분들이 아름다움 그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더 어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고민들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더 정직하고 깊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전자 버프바다 더 걷는데 체험 싫은 거? 좋아하죠. 아, 무슨 말이에요? 이 레지던스의 보람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제 작품을 보고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같은 거요? 침묵의 소리요? 약간 소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의 새소리하고 약간의 이렇게 바위에 물 닿는 소리 정도가 같이 있는 조용한 소리를 담고 싶은 거죠. 또 어딘가에 떠나와 다른 것으로 이제 그냥 항상 만족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뭔가 좀 생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일단 워낙 뭐 자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에다가 또 이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아우라를 가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마음가짐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올 거예요. 빨리 입어. 워드. 닦고요. 어떤 물이에요? 비즈로운 내 워드. 이거 벌써 비즈로워 주셨어. 조그만 거 사과 저거 하나만 사줘요. 워드 у нас печенье наши. 이니 булочки, булочки. А они с чем? Они похожи же, одинаковые? Да, они все. А только ты. А только ты. Они с этим. 240 рублей. 240 рублей? Угу. Походу такой не будет. Хватит брать.오기 전에 아론 섬이 샤먼의 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샤먼 그 어떤 유적 뭐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무언가 원하고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샤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늘 간절히 원하던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에 가져와서 지금 저만의 샤먼의 어떤 풍경을 만들고, 그래서 저의 샤먼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걸 사진으로 기록하는 거고. 너무 센치한데? 그다음에 계속 어떤 죽음과 기억 같은 것들을 좀 수집을 하고 다니는 편이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묘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삶도 알 수 있고 뭔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살았을 때 뭘 좋아했을까 이런 것도, 지금 저 묘지 같은 경우는 얼핏 술병 같은 것들을 놓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잘된 묘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아직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치된 묘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사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글쎄, 저 떨어진 사진을 보면 조금 묘한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기억이라는 것들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그 죽으면서 그 기억이 같이 없어지면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묘지가 관리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런 묘지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색이 바래고 빛이 바래고 사진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억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해요. 수술일에 정원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예? 아, 땅다람쥐라고요? 굴이 있는데, 그 굴 촬영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하고, 주변에 있던 보드카 병하고를 지금 컬렉팅해서 오는 중이에요. 컬렉팅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굴을 만들고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물병도 안 돼요? 플라스틱 물병이에요. 플라스틱 이제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здесь своим родным молятся, брызгают, и все остается там, где не брызгали. То есть нельзя ничего с собой брать. Это то есть, если ты взял, ты им не додал. Своим предкам все. Это нельзя этого делать. Кое манки темуне. Кое там сырегирам сэнэкетчо. Вот по ней поедете, поедете, человек. Кое сырегирчо. Пьёга икко. Ан борёя дэл пьёду итти анэлка. Мо ирон сэнэгэл хамёнсо. Чо обузэрэл потазюрэл тэго. Обузэро мунга дарэн обузэрэл мандрэсо. Чхонсэ саёнгхэбэлка мо ирон сэнэгэл хэссэсэё. Якан кэ оттон жонгёжогин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라서 문화적 이 편차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놓고 가시네. 아, 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슈슬릭이라고 땅다람쥐 같은 게 사는데요. 제의 정원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정원에 아까처럼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병들이 널려 있고 그 병들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치울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병을 프로타주를 떠서 보관을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프로타저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 병이 갖고 있는 역사가 술병으로서 아니면 무슨 음료수병으로서의 그 자기 역사를 기록하고 죽은 줄 알았더니 여전히 자기 역사를 기록하고 자연의 자연하고 같이 있는 어떤 신성한 것으로 변화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고 보고 그런 느끼는 과정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그런 것들 중에 뭔가 교감이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대부분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들이 저런 지평선들이 있는 풍경들이거든요. 해변가의 지평선과 요 산 언덕의 산과 하늘의 지평선과 이런 맞닿아 있는 경계선을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오버랩 시켜서 맞춰서 이제 마치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는 듯한 그림이 그 느낌이 들게 그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내가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 다시 그 그림을 풍경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제가 별을 그 라이트로 별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가면서 제가 이곳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별 사진처럼 보이게 해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곳을 밤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이 랜턴으로 별들을 만들 거예요.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오래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그 빛들이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각자가 만든 별을 나중에 한 장으로 합칠 거예요. 저 아, 여기 네. 제 팔 여기 네, 저 마을 여기. 중간 정도. 네. 네. 닫으라고 하면 닫으면 돼요? 네, 닫으라고 하면 닫. 가운데서부터 자기가 별을 만드는 거네. 아. 이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밤하늘이. 야, 이거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게 되겠네. 아, 네. 열 명이나 되는데. 저거 네. 저게 되겠는데 은하수가 만들어지겠는데. 네, 그러니까. 키가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как такие ощущения надо там сиде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У меня такого не было до этого. Вижу, что я как бы все-таки как-то справлюсь с своей работой, то, что я задумал. Ну, какие-то фотографии сделаю, чтобы я надеюсь, что они понравятся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Назначена природой, надо благодарно принимать. Смыльются крайние восходы. Не обманет, не печалься, не сердись. День уныния смирись, день веселья верь, настанет. Сердце будущим живет, настоящее уныло. Все мгновенно, все пройдет. Кто пройдет, то будет мило. Дождь и снег,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Надо благодарить. Если они тут носят. И роли дружно. Соджу он так намочился. 야, 그때, 그때 그 시절에 그 지식인들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딱 하고요. 딱 나오네요. 예. 야, 군인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노마딕 프로그램 계기로 방방마다 이렇게 각자 뭐, 혹은 여행객 혹은 작가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좀 소박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에요. 그래.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찍은 이미지들 중에 한 컷씩을 다 골라준 거고 와, 많이 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이 노트는 뭐예요? 장화자요. 오랜만에 묘한실 쫙 맡을 거예요. 이거 파스텔? 크레요, 크레요?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
тоже. Да, конечно. Да? Да. А скажи, что вот это перышко я нарисую, вот там перо я... Ва. И чего не концепт хочет тут, да? Ой, ой. Пожалуйста. Вот про такой конец, что речь. Скажи, что когда вот есть примета, что если работа упала, значит ее купят. Да, я хангоя. Да, вчера тут звезд не видно, но мы то, что здесь пережили, мы расскажем. А мураль. К래서 저는 여기서 그 여행 중에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людей все-таки в такое священное место приезжаем. 거를 이렇게 엎어뜨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못했죠. 딱 사진 чемодан. 아 상관없어요. 한 남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 저 무슨 그림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물물결. 그림 받은 걸로 알고. 안내라고. 야, 선택 제대로 했네, 또. 제대로 제일. 쓰고 다니던 데 있는데요. 조그만 드로잉 하나 받았어요. 아, 물물교환. 이게 훨씬 가볍고 들고 가기도 좋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오, 왓. 바가지. 아, 이거 вот здесь. 그래서? 아, 다. 아, что здесь написано? 잘 듣는다. Здесь написано. Байкал Арон. 괜찮아요? Нормально? Да, да. 여기 내 사인 있어요. 돌멩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Подарок.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такое искусство. Работы завтра забираем. Чувствуется ветер, простор. Какой-то такой немножко внутренний. Одиночество, наверное. Что-то такое немного печальное,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очень притягивающее. Кажется, что мы когда пишем, Нет слов, конечно. Я сразу хочу спросить, это отпечатано или нарисовано? Ну,
мастерски, интересная сама по себе техника, очень техника интересная. Такая, да, странная? Очень странная, так и хочется узнать, а как это сдела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ередайте, мне нравится. Пожалуйста. Ваня!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Technique is very interesting.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감을 아주 적게, 아주 플랫하게, 적게, 아주 적게. 물감이 좀 무겁네요. 정말 예고도 없는. 갑자기 그 우리 일정의 마지막 날에 전시를 아주 짧은 전시를 제안을 받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풍경을 이제 즐기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이렇게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음악회나 연주회나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게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또 다른 감동?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는 소중한 경력이 될 겁니다. 전시장을 서울에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해도 뭔가 벅찬 감동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일종의 약간의 허탈함이랑 좀 다음의 계획에 대한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부러운데요. 지금 저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게 옆에 있는 저도 보기에 아 이렇게 좋은데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정 부분 저희 일이 재밌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저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면 뭐 이렇게 제가 속이에 그 쓰레기 치우는 방식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꼭 계몽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저 혼자 해도 사실은 한 명분만큼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한 명분보다 두 명분인데 제가 안 버리고 한 명분을 치우니까 두 명분은 뭐 쓰레기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술계 정원 자체가 발칼이면서 수려한 경관,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그 착한 심성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여행 우리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가 쭉 돌면서 만난 분들이고 자연이고 시간이고 장소고 공간이고 뭐 이럴 텐데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완벽하게 일이 정리됐거나 끝나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형의 어떤 과정들을 겪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